사이에 내 다리를 하나 넣어요. 이렇게 다리를 넣으세요. 이렇게 가까이. 자, 여기 갔죠. 이 다리가 여기 붙어, 발목에. 무릎을 살짝 붙어서 무릎을 눌러줄 거예요. 이 무릎으로. 이렇게 와요. 이렇게. 난 무릎을 눌러. 이렇게. 누르고 넘어와. 위로 넘어왔으면 상대방 다리를 뒤로 내 겨드랑이 쪽 밀어줄 거예요. 이렇게 밀어서 여기 골반 앞에다가 무릎, 내 오른쪽 무릎을 이렇게 갖다 대요. 갖다 대고 왼발이 나와. 나오면서 다리를 바깥쪽으로 벌리지 말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밸런스 잡고 상대방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열면 엉덩망아 자꾸 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뒤로 있으면은 또 엉덩망아 찔고 밸런스 깨져요. 앞으로 와서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니온벨지로. 네, 하시면 돼요. 여기 하죠,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요. 뒤꿈치 들고 위로 넘어오고 넘어와서 상대방 다리를 살짝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자, 왼손으로 무릎 밀어주고 무릎이 와서 상대방 눌러줘. 반대발 넘어오고 무릎이 안쪽으로 해서 니온벨리. 무릎을 꿇지 말고 이렇게 발바닥을 다 대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와서 니온벨리 이렇게. 이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자, 아, 니실들 넣을 거예요. 보세요. 다리 똑같이 가고. 이렇게 넘어와요. 이렇게 넘어왔어. 자, 넘어와서 이분이 밑에 계신 분이 이발 짚고 힙을 살짝 빼줘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낮아지죠. 예. 그래서 이 다리가, 이 정강이가 이분 발목을 엉덩이까지 밀어요. 그리고 정강이로 이 라인을 누를 거예요. 누르고. 이렇게. 그러면 하프가드 아닌 상태에서 상대방을 이렇게 눌러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손이 골반 가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이렇게 땅에 이렇게 이제 오른손이 골반했던 손을 겨드랑이 파세요. 왼손은 이 상대방 손, 이 손을 돌려가지고 오버옥으로 잡아주면 돼요. 손목이 겨드랑이 딱 끼게 이렇게 손목이 겨드랑이 끼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삼두박근을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옷 잡지 말고 그냥 걸어요. 이렇게 걸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 무릎이 오른쪽 엉덩이가 복부를 누르면서 슬라이딩하고 쭉 슬라이딩 허벅지 앞에다 대고 이제 오른발 앞으로 나오면서 뒤로 밀 거예요. 이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미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 땅에 닿으면 겨드랑이 열어주고 왼쪽 골반을 여기다 갖다 대요. 갖다 대고 나서 엉덩이 낮추면서 누르세요. 누르면서 머리 싸잡고 다리 사이 들어가고 그냥 무릎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넘어와서 히비스케 밑에서 한번 해주고 이제 이 오른쪽 다리가 발목 정강이를 엉덩이까지 밀 거예요. 이렇게 밀어내면서 누르세요. 이렇게 눌러주고 오른손 골반 그냥 오른쪽 무릎이 배 앞에 땅에다가 이제 오른손을 언더옥 파고 왼손은 오버옥으로 돌려가지고 손목을 겨드랑이 잠그세요. 이제 무릎이 상대방 다 무릎 쪽으로 슬라이딩 하면서 엉덩이가 복부를 누르고 내려오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그냥 뒤로 밀면서 이 어깨가 땅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이 어깨가 땅에 닿으면 겨드랑이 열어주고 왼쪽 골반을 이쪽 겨드랑이에다 꽉 끼게 골반 끼면 엉덩이 낮추면서 누르세요. 이거 누르면서 이 손이 머리 끌어안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더 할게요. 들어가고 넘어오고 하나 둘 그 다음 사이드 폰 들어 이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끝단을 잡고 무릎을 얼굴 쪽으로 밀 건데 다리가 하나 나가면서 골반 라인까지 가면 돼요. 여기서 그립을 잡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눌러주고 왼발 나갔죠. 양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빼. 이렇게 오른쪽으로 다리를 보시면 길게 늘어뜨릴 거야. 이렇게 뺄 거야. 자, 여기서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밑에서 무릎을 얼굴 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이렇게 당길 때 반대로 던질 거예요. 반대로 던질 때 오른발이 이 옆구리 라인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옆구리로 해서 점점점 가까이 이분한테 점점점 처음에는 나간 게 골반 라인인데 두 번째 나갈 때는 옆구리하고 어깨 라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 다시 한 번 더. 자, 이 상태에서 그립을 잡고 무릎을 얼굴 쪽으로 밀 거예요. 밀고 왼발이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하나 그 다음 옆으로 보내. 그래서 이 부분이 열리게 이렇게 열리게 열리면 이게 옆구리에 가깝잖아요. 이게 옆구리에 가까우니까 이분이 무릎을 구부릴 거예요. 이렇게 그때 오른발이 나가면서 반대로 던져. 이렇게 그러면 옆구리에 가까워져요. 이렇게 다시 하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다시 하나 둘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자. 자, 이게 다리 사이에 들어가면서 상대방 다리를 한쪽으로 밀 거예요. 여기서 다리 사이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똑같이 처음처럼 이렇게 그 다음 이 다리를 밀어줄 거예요. 여기 이렇게 밀어주고 이거 밀어주고 그래서 지금 다리가 가링이 사이에 껴있을 때는 스매시를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밀어. 이제 왼쪽 무릎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가슴을 여기 눌러주고 누르면서 이 면으로 떨어져요. 몸을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가슴 눌러주고 왼쪽 이 어깨가 여기를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누르면서 왼발이 복부 앞에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 오른발이 빠져나오면 돼요. 바로 이렇게 디뎌주고 무릎이 안쪽으로 디뎌야 돼. 이렇게 무릎 바깥으로 하면 몸이 뒤로 밀려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왼쪽 귀가 이분 귀를 밀어야 돼. 왼쪽 귀를 밀어내고 왼쪽 어깨가 가슴을 눌러야 돼요. 이 어깨가 세워져 있는 어깨를 땅에 닿게끔 눌러야 돼요. 어깨가 옆구리 누르면 안 돼요. 이분 옆구리를 이렇게 가슴으로 누르고 머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냥 밀고 나서 이 오른발이 왼발이랑 또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그냥 왼쪽 어깨 누른 상태로 엉덩이 들어요. 발가락 땅에 대고 엉덩이 들어. 왼발부터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넘어가고 무릎 꿇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리 사이 들어가요. 그냥 밀어주고 그냥 상대방 다리 안에 무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땅에다 찍어요. 이렇게 찍어두고 내 왼쪽 어깨하고 가슴이 여기 살짝 밀어주고 밀면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타면서 어깨, 머리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그다음 머리로 밀 거예요. 머리로 오른발 나오면서 이 발로 땅을 밀면서 발가락으로 땅을 밀면서 머리로 같이 이렇게 밀어줘요. 이렇게 밀어주고 나서 오른발이 왼발이 나란히 그다음 어깨 대고 옆으로 해서 무릎 꿇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가고 이렇게 밀고 옆으로 이렇게 이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이 앞전에 했던 거는 지금 했던 거는 레그 뭐냐 스매시를 한 거고 이번에 레그 드래그 포지션 할 거예요. 다시 똑같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자 이번에 이쪽으로 누를 거예요. 다리가 내 다리 사이 이렇게 끼게 이렇게 끼게 그리고 상대방을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렇게 스텝으로 이렇게 자 가면 이 밑에 계신 분이 이쪽으로 기울어지잖아요.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지잖아. 이 기울어진 쪽 다리 있죠. 이 다리 땅에 딛고 다시 원래 자리로 와요. 이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이렇게 원래 자리 오면 돼요. 제가 이쪽으로 가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서 다시 디뎠던 다리를 다시 올려서 이렇게 막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막아주면 돼. 자 보시면 무릎에 손 있죠. 기울이는 쪽으로 손이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밀면서 스텝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반대로 이렇게 안쪽하고 바깥쪽 밀어주면서 스텝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거 해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시작할게요. 자 똑같이 가요. 이렇게 조금만 조금씩 예. 자 여기서 이쪽 기울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거야. 여기서 보면 이로 엉덩이 빼죠. 그래서 머리가 이쪽으로 오잖아. 살짝 이쪽으로 오죠. 이렇게 온단 말이죠. 움직임이 이렇게 돼. 이 다리 있죠. 이 다리가 상대방 무릎이 얼굴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 옆으로 이렇게 더하기처럼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더하기처럼 만들고 오른발을 빼서 왼발이랑 똑같이 여기다 두세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되게 옆으로 가지 마세요. 이렇게 크로스로 하지 말고 이렇게 되게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이 다리 쪽으로 가요. 가면서 이 다리 밑으로 보세요. 여기 잡아 이거 이렇게 레그 드래그로 들어가. 이렇게 무릎을 들어가면 돼.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두 다리가 옆구리 다 빠졌어. 자 여기서 이분이 여기 맞고 이 무릎을 실드를 쳐요. 이렇게 배 앞으로 이렇게 쳐주면 돼. 한 번 더 쳐주면 돼. 그러면 이 오른손이 있죠. 이 오른손 여기 발목 잡고 있는 손으로 여기 돼. 이렇게 여기가 이쪽으로 들어가. 드래그 하면서 가슴으로 이 다리를 눌러요. 이렇게 밀어줄 거야. 이렇게 잠시만요. 땡기고 이거를 이렇게 밀 거야. 이렇게 그 다음 왼쪽 무릎 꿇으면서 오른 무릎 세우고 옆구리로 가요. 이렇게 옆구리로 이동 이렇게 해서 상대방 가드 패스 하는 거예요. 자 기울였죠. 움직임이 와. 그러면 여기 있지 말고 이 무릎이 일로 쳐다보는 거야. 내 몸이 이 골반이 상대방 있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 이렇게 틀어 옆으로. 그래서 오른발을 빼서 이 다리 옆으로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크로스로 하지 말고 이렇게 크로스로 하지 말고 얼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에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지 밸런스를 잘 잡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청휘청해. 이렇게 여기 와서 들어갈 때 오른발이 이렇게 들어 올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눌러주고 상대방이 니실드 치면서 이렇게 막죠. 이렇게 이 손이 여기 드래그 하면서 이거 밀어주면 돼. 이렇게 밀어주고 사이드로 이동하면 돼요. 하면 돼요. 아죠? 틀어야 돼. 이렇게 몸을 이렇게 틀어. 골반이 이쪽으로 보게. 저 드래. 이거 한번 시작해.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